잡소리가 나는 제일 먼저 제일 유력한 그러니까 게 잡소리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게 네네. 이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는 콩콩콩콩 하는 소리 그러니까 약간 덜컹거리는 소리를 네. 우리 이제 콩콩콩거린다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크랭크 베어링 소리 아. 그다음에 짜각짜각짜각짜각 하는 거는 로크함이나 로크함 그다음에 타펠로라. 타펠로라가 니들 베어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돌아가는 그렇죠, 맞아. 예, 예. 그 니들 베어링이 다르면 이게 놀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 중간에 스프링 있어가지고 완충돼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그거 어느 정도지. 아. 그게 유압으로다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쵸. 유압으로 막아주는 건 이 베어링이 노는 거는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스프링이 어딨어? 밸브? 그 밸브 아 그 유압으로 맞아. 아 이게 유압 타펠로라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스프링은 유압 힘이 생겼을 때 보조 작용으로 하는 거지 스프링만의 힘으로는 안 잡힌 거. 거기다가 푸시 로드가 조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볼루션 엔진은 그냥 아 그러니까 붙박이니까 이게 오래 타다 보면 푸시 로드도 달아. 그럼 또 거기에서 간격이 생겨요. 거기다 푸시로다가 휘잖아요. 또 휘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그건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거나 뭐 이랬을 때 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푸시로도 다른단 말이에요.